산업은행 이전 정부의 일방 추진으로 고통받는 것은 국민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에 이어 산업은행마저 졸속 이전하겠다는 것입니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현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이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국회 논의를 거부하고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경제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추진은 한국 경제를 더욱 악화일로에 빠뜨릴 뿐입니다.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없습니다. 무리한 이전으로 인해 발생될 경제적 영향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정치 논리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지역 균형 발전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거부한 졸속 이전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이전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